커피랑 메뉴를 못 보겠어. 너무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이게 메뉴가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메뉴야. 아,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다 먹고 이거. 나는 여기 지금 사실 갈비찜에 꽂혔어. 아, 나는 순두부에 불고기라면 먹을래요. 아, 맛있겠다. 저는 김치 육전이랑 갈비찜 들어오세요. 그럴까?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 네. 근데 이런 것들 다 진짜 지금 정말 다 맛있을 것 같아. 아, 어떻게 다 맛있을 것 같아. 정말 보여주시죠. 잡채 하나 딱 해서. 네, 잡채, 잡채. 그 다음에 딱 맥주 한 어때요? 아, 맛있을 것 같아. 맥주. 선생님. 잡채, 김치찌개. 아. 기다리세요. 아. 진짜 그냥 한국이다 여기는. 밑반찬이 이거면 뭐, 아, 한국이 뚝딱이죠. 살루트. 살루트. 네 맥주는 그리울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네. 근데 스카이다이빙 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지금. 육전? 아, 맞죠. 가라시아스. 육전. 육전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저 밑에 깔려있는 육전. 아.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 같긴 해. 네, 그냥 이렇게 갈라서. 와! 먹어봐요. 육전? 아, 이 소스가 묻어있는 이게. 버섯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이거 아. 계란이 없는데? 계란이 김치로 바뀌어. 기가 막히세요. 이상했다. 진짜 맛있죠? 아니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고기가 맛있다는 느낌보다 이 요리가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다. 라면, 라면 나왔어요. 아, 라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지? 다 동시에? 잡채. 따뜻한 잡채. 순두부? 응, 나 순두부. 아, 갈비찜. 와, 이거 순두부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순두부다. 와. 난 진짜 순두부 킬러거든? 내가 진짜로?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순두부에. 이렇게 해져 있는 게 있고 큰 거 덩어리 두 개, 막 세 개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딱 이거거든. 진짜 여기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계란, 좋아하는 거 이 노른자. 계란 이게 딱 아 표현력의 한계를 느끼네. 아이고 참. 아우 이 대박이다. 한국보다 맛있는데. 잘못 뗀 거 아닌가? 네. 형 저기 그 미안한데 이과수는 나는 빼로 가요. 여기 좀 더 있을래? 나는 이 맛집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진짜 매일 먹어도 되겠다. 형 이거 먹어보라니까. 이거 먹어보라니까.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 이거 진짜 와, 역대급 순두부. 아, 맛있다. 그쵸 형? 순두부찌개에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다 터뜨렸네. 그럼. 너가 터뜨려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나. 좀 뭐 따로 서비스. 아,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우리 저 여기 스타일로 친수 나가지고. 와! 아, 이게 불고기예요? 이게 불고기. 이 나라 또 무사렐라라고 해서 치즈가 진짜 좋아요. 와,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냉기고 하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아, 안 냉겨요. 드실 분들 많아요. 같이. 즐거운 여행 드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많이 시키긴 했다. 와, 김치찌개 먹어보자. 내가 볼 때 이렇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은 오늘 말고 없을 것 같아요. 한식당을 이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명절 때나 돼야 진짜 먹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잡채야. 잡채. 온 가족 모였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그 따뜻한. 그치, 형우야. 고기 먹을까? 그것도 여기 고기일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 불고기 먹어봐. 아, 한국보다 맛있는데. 반칙 아니었어. 이게 나와 있어서 맛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한국보다 맛있는 건가? 이성적으로 맛있어. 그냥 맛있는 거야. 간단히 지금 하영이한테 한국에서 뭐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자, 진짜. 뭐. 와, 치즈랑 진짜 잘하셨다, 이거. 와, 진짜 조합이. 아니, 말이 안 되게 맛있어, 지금. 아, 겨우 살 좀 뺐는데. 땀을 이렇게 흘리세요? 응? 아, 이렇게 흘려요. 피도 흘렸는데. 와, 무이비엔. 와, 너무 맛있다. 아, 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라면? 네,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지겹 터지네. 기가 막히지, 이거. 진짜 어느 막 값비싼 그런 한정식 식당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외국에서. 너무 맛있다. 갈비찜을 안 먹어봤어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웃음 나오지?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 아, 기가 막혀. 아르헨티나 소고기로 만든 한식들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유명하고 그 유명한 소고기를 써서 우리 한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난 사실은 여행 나가면은 한식당을 막 가고 싶어 하는 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온 지도 사실 막 그렇게 오래돼서 막 한식이 막 그리워서 막 맞아. 사무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나도 원래 이 밥을 많이 먹는 그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요리들로 배채우고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아, 지금 이거는 와... 밥을 부르지 마. 어, 밥을. 이거에다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그래. 안 드시고, 안 먹은 거지? 네. 깊고 깊고 스튜 같이 다른 건 몰라도 순두부는 아 진짜 황금식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야 이거는 그 추천해요. 순두부 그냥 이 탁 나올 때부터 그냥 이거는 착 내 거다 싶었는데 그냥 한 입 탁 먹는 순간 이거 뭐 거진 뭐 거의 뭐 기적 그 미라클이죠? 미라클? 예, 미라클. 계산 할까? 예? 깜빡했어. 예? 아니 이거 아 이게 아, 이 맛있는 네. 거를 깜빡했습니다. 다 먹었는데. 아, 혹시 아이 또 알타리는 또 이렇게 먹어야죠. 매물로 가지고 와
무슨 어이 리액션 한 번씩 리액션 한 번도 안 잡은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야 환 씨.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아 근데 사장님 근데 원래 한국에서도 음식점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52. 예. 이민원지 42. 10살 때 나왔어. 아 정말요?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서. 아 그럼 어머님께서 요리를 하시고? 식당 또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보노사일레스예요? 네. 이 재료를 한국에서 다 가지고 오세요? 한국에서 이제 수입 다 하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 음식은 다 드셨어요? 먹어보긴. 아사도? 아사도도 먹고. 네,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근데 이제 남수 쪽으로 가면 양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남쪽 가면 양은 되게 있는데 요번에 남쪽으로 가시면 그렇죠, 남쪽으로 가죠. 양고기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가시면 킹크랩. 킹크랩이요? 네, 우수아이아 쪽으로 가시면 킹크랩. 어? 우수아이아 킹크랩? 자연산이죠,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오. 아, 그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아,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 아, 아니, 너무 맛있어. 든든하다. 추천 영상? 다음 영상은 아래에 동행해요. 동행해요.